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에 있는 꿈나나라는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박재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손님들이 또 저한테 물어봐요. 아이들 머리 집에서 잘라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뭐 가위는 어디서 사면 좋아요? 저한테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재료도 일부러 준비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예쁜 모델이 와 있어요. 우리 공주님 인데요. 인사할게요. 지우예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꿈나나의 우수 고객으로 오늘 특별히 유튜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박수! 저는 커트볼 한번 쳐보고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뭐 집에서는 사실은 수건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팔을 넣어보세요. 여기 왔으니까 귀여운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야 돼요.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위랑 빗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뒤에 머리 자를 때는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요. 고개를 살짝 숙여야지 들었을 때 예쁘게 자를 수 있어요. 자,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우선은 꼭 적시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저희가 어른들 머리 자를 때는 당연히 꼭 적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기들 머리 자를 때는 적시면 또 말리는 동안에 또 불편하고 이러니까 적시지 않고 한번 집에서 그냥 엄마가 잘라준다 생각하고 한번 잘라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가운데 머리 자를 때는 센터부터 딱 자르는 거예요. 센터부터 딱 자르는데 여기 손가락 있죠? 왼손에 가위를 든 손 말고 잡는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손에 텐션이 있기 때문에 뿡 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딱 빗을 대고 그대로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손은 그냥 딱 누르는 정도만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센터를 먼저 자르는 거예요. 가운데를 먼저 자르고 움직이면서 몸을 나의 몸을 움직이면서 아기들은 그대로 있으라고 하고 나의 몸을 움직이면서 한 바퀴 쭉 돌아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팁을 제공한다면 여기에는 모발이 없잖아요. 그쵸? 이어 에어리어 귀 뒷선에는 모발이 없으니까 얘를 그대로 내려서 자르면 여기다 점핑 뜰 수가 있어요. 숱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얘는 조금 뒤로 데리고 오면 좋아요. 이런 것까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왼손에 힘을 많이 주지 말고 그냥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다시 센터 잘랐으면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뒤에를 먼저 다 자를 거예요. 뒤에를 먼저 다 자르고 옆에 사이드는 따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한 1cm만 잘랐어요. 그리고 아이들 머리는요 침을 내면 안 좋아요. 침을 내면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숱이 모량이 많지도 않고 모발 자체도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침 없이 자르는 게 가장 예뻐요. 그리고 모발에 이제 움직임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 한 가닥 한 가닥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돼요. 굳이 내가 땡겨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바꿔봤자 이 아기가 머리를 평소에 하고 다닐 때는 또 이틀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뒤를 먼저 끝내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머리가 자라난 방향이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내가 다 뒤로 당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그 자라난 방향 그대로 이해해서 그대로 자르는 게 가장 예쁘게 자를 수 있어요. 같이 그대로 연결해서 자국이 조금 예쁘게 그런 다음에 앞에 라인도 역시 귀가 뿔럭 튀어나온 아이들은 귀를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귀를 안 누르면 머리가 또 점핑이 생겨요. 소리가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잘한다. 참 잘해. 그 다음에 엄마가 손을 대서 이것도 기장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가 문제죠. 앞머리의 섹션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근본적으로는 프린지는 이렇게 삼각형 섹션을 떠야 돼요. 삼각형.
기본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보면 이게 페이스캡이라 그래서 이런 걸 또 팔더라고요. 그냥 진짜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내리면 어쨌든 얘네들 얼굴에는 안 떨어지니까, 애기들은 이제 떨어지면 기절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삼각형 이 친구가 옆가르마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인 거고, 만약에 센터파팅이다 중간가르마다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의 기본 섹션은 삼각형 띡띡띡, 이게 메인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엄마가 빗을 이렇게 앞머리를 그대로 두고 이대로 두고 여기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위로 동그랗게, 웬만하면 약간 라운드 쉐입이 가장 예쁜 앞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약에 아기가 옆으로 넘기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를 이 삼각형 나는 거 있죠? 이 삼각형의 섹션과 평행하게 일로 쫙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짧아진다.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면 아기 머리가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으로 아이 머리를 옆으로 넘길 것이다 그러면 이 섹션과 평행하게 일로 데리고 와서 자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넘길 쪽과 반대로. 자, 이제 앞머리를 자르고 나면요 옆에 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머리랑 앞에 있는 머리랑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기들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예쁜 얼굴이 더 돋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리들은 없는 게 훨씬 아기들이 예뻐요. 짜잔! 아, 그리고 애들은 막 털이 위로 막 털면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거는 사실 털이계의 한 종류긴 한데 그 약간 메이크업 할 때 브러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서 이런 걸로 애기들 차라리 이렇게 톡톡 털어주는 게, 애기들 머리 너무 얇아서 사실 막 강한 브러쉬 안 써도 충분히 잘 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주면 애기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기들한테 이제 살짝 뭐 에센스 같은 거 살짝 발라주려고 이제 제품 하나 준비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핀이에요.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별로예요? 이거 괜찮아요? 별로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요? 왜요? 힘 줘! 딱! 보자! 오, 예쁘다! 이렇게 핀 꽂아서 마무리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제 이런 데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반 가위랑 수치는 가위 요게 있어서 여기 머리가 되게 무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무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런 가위로 그냥 잘라주면 무게감이 많이 줄어들고요. 일반 가위로는 포인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요거를 조금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90도로 모발에서 이게 가위가 사선으로 가는 순간 기장이 잘려요. 그러니까 90도로 해서 모발의 양만 줄여주는 거예요. 자, 하고 반대 그 다음 섹션도 그대로 잡아서 90도로. 그러면 모발의 양만 감소되고 기장은 그대로 지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또 마지막으로 숫가위로도, 이런 건 더 쉬워요. 이렇게 딱 잡으시고 끝선에 한 2cm 정도에서 한 번, 두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근데 자세히 보시면 깔끔하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숫가위를 쓰는 것보다는 일반 가위로 90도로 포인팅, 수술 감소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사이드는 아기들이 숱이 없어도 정리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옆에 뒤에만 조금 정리해주면 쏙쏙쏙쏙 들어가죠. 너무 귀엽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 머리 자르는 거 두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우선 기장을 자를 때는 센터부터 자르고 다리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양쪽 다 기장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머리를 자를 때는 항상 섹션이 삼각형이에요. 그런 삼각형 섹션으로 내가 앞에를 내려서 자를 거예요. 그러면 동그랗게 자르면 되고, 저는 옆으로 머리를 넘길 거예요. 저처럼. 저는 옆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뜬 대로 그대로 평행하게 해서 얘네들 잘라서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 포인트 생각하시고 예쁜 아이들 머리 잘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치유 안녕. 치유 빨리 인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머리 예쁘게 잘라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